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라카에서 바이탈 슈어 블러셔라는 신상 제품이 나와서 전 색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블러셔 모양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에요.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은근 큰 블러셔고요. 개인적으로 거울 달린 블러셔 좋아하는데 거울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한 컬러를 제가 바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화장 기술이 사실 뷰티 유튜브 하면서 다른 분들에 비해 뛰어난 편은 아닌데, 이런 진한 블러셔를 바를 때 되게 팍 하고 바를 때가 많거든요. 전문가가 블러셔를 발라준 것처럼 그라데이션 효과가 엄청나요. 이게 슈퍼 소프트 텍스처라고 합니다. 좀 평소에 블러셔가 자신이 없어서 잘 못 발랐던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요. 뺨에 혈색을 불어넣는 듯한 그런 활기를 주는 슈어 블러셔예요. 이 블러셔 전 색상 자체가 본연의 스킨톤하고 완벽히 어우러지는 그런 뉴트럴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 색상을 보여드리러 갈게요.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컬러는 마르스 컬러예요. 라카 하면 떠오르는 색상에 약간 혈색을 부드럽게 올려주는 그런 컬러 같아요. 제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좋아하는 컬러의 블러셔입니다. 그런 은은한 살구빛이 도는 그런 컬러고요. 너무 잘 발려. 저 그냥 진짜 대충 했는데. 와, 이건 딱 웜톤인 저에게 딱인 컬러인데요. 진짜 볼에 살짝 이렇게 혈색을 올린 듯한 그런 컬러입니다. 컬러 너무 마음에 든다. 그 다음 보여드릴 컬러는 블리크 컬러입니다. 리얼 혈색을 담은 그런 컬러거든요. 약간의 살구색하고 좀 뉴트럴 핑크가 섞인 진짜 누구에게나 다 은은한 혈색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핑크 컬러예요. 저 이렇게 발색 잘 되면서 은은하고 이렇게 경계 안 지게 발리는 블러셔 처음이에요. 그 다음 컬러는 그리나 컬러예요. 진짜 리얼 나는 자연스러운 발색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너무 강추드리는 컬러입니다. 딱 보면 누드 피치톤 컬러거든요. 블러셔 한듯안한듯 자연스러운 그런 발색을 보여줘요. 사실 요즘 저도 화장을 진하게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화장을 더 원하고, 발색이 나는 블러셔를 되게 원하고 있거든요. 색조 제품들을. 근데 이게 딱 제가 찾던 그런 컬러예요. 화장법에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이제 톤 상관없이 다잘 어울릴 것 같은 진짜 MLBB가 아니라, MBBB라 해야 되나? 약간 진짜 내 피부톤인 듯, 내 혈색인 듯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건 진짜 자연스러운 누드 피치톤의 컬러예요. 그 다음은 피오니 컬러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핑크가 잘안 받기는 하는데 진짜 이 맑은 핑크 컬러라 해야 될까요? 보여드려야겠다. 저는 원래 이런 핑크 컬러가 잘안 맞는데 이건 예뻐. 어떡해? 진짜 탐나는 핑크 컬러예요. 쿨톤 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쿨톤 분들이 얹으면 진짜 자연스러운 그런 생기를 돋아주는 핑크 컬러가 될것 같거든요. 이걸 좀 어둡게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쿨톤 분들이 바르면은 진짜 딱 생기? 이렇게 얹어줄 그런 핑크 컬러입니다. 그 다음은 허쉬 컬러입니다. 보라색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추천드려요. 저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뮤티드 라벤더 컬러예요. 저 이런 라벤더 컬러는 처음 보거든요. 블러셔 중에서. 톤이 다운되기보다는 좀 흰기가 많이 도는 그런 컬러들이 많았는데 이건 약간 회기가 많이 섞인?
그런 라벤더 컬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스킨톤하고 어우러지는 되게 자연스러운 라벤더 컬러고요. 이거는 저보다는 이렇게 좀 쿨톤 분들, 이렇게 쿨톤 가득한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보여드릴 컬러는 마르살라 컬러예요. 이거는 뭔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할 것 같은 벽돌색의 말린 장미색입니다. 이런 진한 컬러는 좀 경계 있게 발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제품은 경계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컬러고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뻐. 딱 올려지는 게 아니라 뭔가 투명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은근 은은하게?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여기 광대 이쪽으로도 좀더 발라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라카 바이탈 시어 블러셔 리뷰는 끝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